자, 그 다음에 복대리 그죠? 복대리인데 책으로는 138페이지인데. 책으로는 138페이지. 무슨 대리? 복대리. 복대리는 중복복. 무슨 복? 중복복인데, 여러분,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요 대리인이 있다. 그지? 요렇게 하는데, 여러분, 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다시 또요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걸 복대리인이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럼 복대리인과 누가 법률행위 한다? 상대방. 그지? 다시 원칙은 누가 해야 되는데, 본인과 상대방. 본인이 누구를 선임했다? 대리인. 대리인과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또 뭐,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이걸 무슨 대리인? 복대리인. 그럼 누가 요 복대리인을 선임하냐 하면은, 요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반드시다. 무슨 시? 반드시 스님. 누가 스님?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스님 중스님이 아니고 됐습니까? 요 스님 무슨 님? 스님 하면 누구? 대리인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근데 요 복대리는 스님은 누가 하지만 대리인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요 본인이 상대방하고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 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그래서 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한다. 예?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여러분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딱 그것만 합니다. 스님 하면 누구? 대리인. 근데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누구? 본인의 대리인이고 그다음에 누구를 대리하느냐 하면 뭐냐? 스님만 대리인 하고 그다음에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누구를 대리? 본인을 대리 이렇게 한다. 딱 그럼 두개 구분하면 된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복대리 나오면 간단하다. 그거 나온다. 스님 하면 누구? 대리인. 근데 대리행위 하면 누구? 본인을 하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끝. 그거. 그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요 대리인이 스님은 아까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스님하잖아. 스님하는 행위는 요 대리행위다 하면 틀린다. 대리인이 행위하는 걸 무조건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하는 걸 대리행위라 그러고 스님하는 행위는 복임행위. 무슨 행위? 복임행위. 스님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권? 복임권 이렇게 한다. 예? 자, 그럼 요 대리인에는 몇 개가 있노? 빨리 두 개. 무슨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 복대리인 스님할 수 있는 걸 복임권이라는데 복임권은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없다. 원칙적으로, 복임권 없다. 그러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예외, 본인의 예외, 본인의 동의. 동의 승낙 같은 말, 동의 또는 어떻게,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요거. 근데 법정 대리는 누구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무슨 권이 있다? 복임권이 있다. 그러면 자기 책임하에 있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임했을 때는 무조건 책임진다. 그걸 무과실 책임이란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하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복임권 행사, 무슨 권 행사?
복임권 행사하면은 무과실 책임.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무조건 뭐진다. 책임지고. 근데 그럼 법정 대리인이 복임권 행사한 경우는 항상 무과실 책임지냐? OX? X. 그럼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한 경우에는 무슨 책임진다? 과실 책임진다. 어? 이 과실 책임을 또 어떻게 표현하면은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한다. 선임 감독상의 뭘 진다? 책임진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임의 대리는 무조건 과실이다. 직접 해도 과실이고 그 다음 예외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도 무슨 실? 과실. 임의 대리는 무과실 없다. 법정 대리는 누구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했을 때 무슨 과실? 무과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하면 무슨 실? 과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복대리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 그지? 그럼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스님. 그러면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여러분 배운 거 가지고 하면은 뭐 스님. 스님 하면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그지? 근데 두 번째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로 법률효과도 본인에게 기소한다. 따라서 복대리는 대리인에서 스님 되었지만 스님은 누가 스님 하지만 대리인. 하지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대리행위 대리인 하면 누구를 대리? 본인을 대리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지위는 뭐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항상 누가 선임했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선임한 선임 감독상의 뭐진다? 책임진다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복임행위. 그지? 여러분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복임행위. 그거 잘 나온다. 사법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왔다. 대리인이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다. 대리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 복임행위. 대리인이 행위하는 걸 대리행위라고 하지 않다. 대리행위라는 것은 대리인과 누가 하는가? 상대방. 선임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 복임행위. 그지? 선임할 수 있는 권한도 무슨 건? 복임권.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자, 그러면 권한이 많으면 뭐도 많이 진다? 책임. 그래서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이런 말은 자기 마음대로 이런 말이지. 맞습니까? 예. 자기 마음대로 선임한 경우는 무슨 과실? 무과실. 그래,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임했을 때는 보통 때 같으면 책임졌을 것이다, 안 졌을 것이다. 안 졌을 것이다. 그런 것도 뭐 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은 무조건 진다는 말이지. 그래서 복대리는 불강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정 대리는 뭐 진다? 책임진다. 이걸 무슨 과실 책임이라고 하노? 무과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 빨리빨리 해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금방 설명했잖아요. 맞잖아요. 되겠습니까? 예. 그러나 단 어떤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의 행사한 경우는 뭐 선임 감독상의 뭐 책임만 진다. 일명 무슨 책임진다? 과실 책임진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복대리 딱 나오면은 포인트는 딱 두 개다. 선임 나오면 대리인. 대리행위 선임 빼고 대리행위 외에 무조건 나오면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누구를 대리? 본인을 대리.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 그지? 여러분 이거 한다고 제가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독수리 타법인데. 됐습니까? 아, 한다고. 왜냐면 여러분 대리를 어려워하다. 대리 안 어렵다. 한 게 하고 안 어렵거든. 근데 그걸 막. 근데 대리는 문장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본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국어가 돼야 된다. 금방도 마찬가지예요. 선임 나오면 누구? 대리인. 대리행위 대리 하면 누구? 본인을 대리. 이렇게 그 두 개만 잘 지켜주면 된다. 그 다음 법정 대리는 자기 마음대로 선임하는 거를 뭐 책임하에 하면 무슨 과실?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뭐 과실.
아 쉽지 뭐 나오면은 서비스다 그거 대리 나오면은 의사표시 받아 쉽다고 근데 뭐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선생님 저 바보예요 이 소리하고 똑같다 하지 마라 그 소리 막 하면 선생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나는 바보예요 이 말하고 똑같다 근데 그걸 창피스럽게 생각 안 하더라 요즘 사람 학생들은 그런 말 절대로 안 한다 학생 말은 모르겠어요 이런 말 안 하거든 학생들은 근데 제가 어른들 강의해 보잖아요 아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선생님 저는 바보예요 이 소리하고 똑같다고 그 말 하지 말라고 절대로 학생들은 공부 꼴찌에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그리고 항상 늘 이야기하지만 말씨 어느 게 핵심 단어 씨 모르겠으면 시험 끝날 때까지 모른다 그냥 딱 이야기하는 보면 알거든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면 시험 떨어지겠구나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합격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저는 모르겠지만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합격 뭐 할수록 새로운 거 알잖아요. 선생님 알아가니까 재밌어요. 지금은 내가 사람들이 가고 말하는데 그게 그 사람 자세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학원에 수학료 냈다고 와가지고 막 선생님 모르겠어.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완전히 바보다고. 선생님 바보든 강의 듣는 사람. 선생님 바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한 개도. 자기가 10개 중에 3개만 알았잖아요, 3개만. 몇 개는 알았지? 3개는 알아놓고 막 거짓말 한다, 이게. 한 개도 모르겠어요, 이러거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완전 미쳐버립니다. 저는 다혈질이거든. 돈다고, 확 이게. 그러면, 근데 이제 뭐, 표현 못 하잖아요. 왜? 표현하면 다음에 학원 안 오거든. 그래도, 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러고. 절대로 할 때 그하고 또 질문할 때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할 때 어떤 사람은 선생님 질문합니다 만약에 이거 내가 연극으로 하면 만약에 연극으로만 하면 어떤 사람 와가지고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옆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거든요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왔어요 자기가 대표로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금방 설명한 건데 예를 들면 막 복대리 막 설명했거든 했는데 선생님 물어보니까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확 미쳐버립니다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강의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었다 그럼 선생님 네 강의가 개판이야 어? 그래서 내가 와서 다시 설명해줘 이러잖아요 저 안 해줍니다 절대로 전 지금 바쁘고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오세요. 이거 하고 그럼 집에 가봅니다. 질문한 태도가 무슨 개도 한 개도 아는 사람 다른 아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괜히 창피하니까 근데 몰라서 묻는 건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선생님은 제가 지금 좋게 이야기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단독 집도로 하면 확 미쳐버리거든. 심한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 내가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아무도 한 개도 뭐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절대로 질문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 네 강의했는데 네가 완전히 또라이처럼 강의해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생님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창피해서 선생님 왔는데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진짜 척은지심으로 더 많이 가르쳐 주거든 그 질문하는 태도라고 진짜 선생님 제가 딱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아는 것 같은데 저만 모르는 건 선생님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만 머리가 조금 약간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 척은지심으로 막 가르쳐 주고 뭐가 잘 안 됩니까 하고 가면 뭐 메일 하나 적어주세요 해갖고 막 했던 거 막 프린트도 주려고 하고 이러거든
맨날 뭐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이 사람만 모르니까 항상 안고 가야 되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99마리 갇혀있는 양보다 집 나간 한 마리 양 힘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생도 측은지심이 있다고. 데리고 가. 여러분 다 데리고 가고 싶다고. 선생은. 근데 질문하는 태도가 선생님 다른 사람도 다 모르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럼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니만 알려고 안 가르쳐준다. 저 같은 사람 안 가르쳐. 굉장히 싸가지 없다고 저 같은 사람은. 질문을 근데 어른인데 질문하는 게 학생보다 더 진짜 예의 없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음부터 만약에 저한테는 뭐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선생님한테 절대로 선생님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모르는 것 같아서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네 강의한 게 무슨 판이라서 개판이라서 다른 사람도 모른다 이 말하고 똑같다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지. 3페이지. 누구의 지시에 쫓아? 여러분, 스님은 아까 누가 스님하는 복대리? 대리인. 근데 대리인이 하는데 본인의 지시에 쫓아 스님해도. 자, 여러분, 자, 좋다. 요것도 잘 나온다, 가끔씩. 원래는 뭐 대리인이 자기가 판단해서 스님 하잖아, 그지? 복대리. 근데 누구의 지시에? 본인이, 야, 병이라는 사람, 정이라는 사람을 복대리는 스님 해라. 하고 본인의 지시에 따라 스님 했다고 해도 본인의 지시에 따라 해도 스님은 누가 하노? 대리인이 했잖아요. 그래 하면 요 사람이 만약에 잘못했다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지거든. 근데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 한 경우. 자, 근데 요 아까 복대리인 생사여탈 거는 누가 지고 있냐 하면은 스님은 대리인이 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임? 대리인. 됐습니까? 근데 본인의 지시에 쫓아갖고 스님 했다고 해도 스님은 누가 했노? 대리인이 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말 안 듣는다. 누가 해임해야? 대리인이 해임하거나 본인에게 통지해야 된다고. 그를, 근데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했는데 말 안 듣고 불성실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도 하지 않고 해임도 안 하고 통지도 안 했을 때만 뭐진다? 책임진다.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 그런 경우는 책임 안 지는 게 아니라 경감된다 이렇게 해야지. 아예 대리는 책임 안 진다 이렇게 해서 지문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 복대리는 선임한 경우 끊고. 자, 부적인 불성실한 경우 하면은 누가 해임해야 되노? 빨리 대리니. 근데 본인에게 통지 또는 해임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누가? 대리인이 뭐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이걸 책임이 무슨감? 경감. 근데 아예 본인의 지시에 쫓아 복대리는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은 아예 책임 안 진다 나오면 OX? X. 그치? 그 다음에 복대리는 대리인이 뭐 이미 대리인이 선임했던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던 복대리인의 성질은 이미 대리인의 성질이 있고 그래서 이미 대리인과 똑같은 입장 즉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복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복대리인 성질은 무슨 대리인적 성격이 있다? 이미 대리인. 그래서 복대리인은 이미 대리인과 똑같은 입장에서 저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뭐 복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복대리 끝냅니다. 그래서 요 아까 요 전기선 무슨 선? 전기선. 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요 복대리인 지위 소멸하고 요 대리 복대리인 관계 소멸하면 복대리인 지위는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자, 그 다음 대리행위 갑니다. 무슨 행위? 대리행위 가는데, 자, 대리행위 하자인데, 여러분, 대리에서는 여러분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 대리행위 하자는 전부 다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이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대리에서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까 대라, 제목, 대리권 제한, 대리권 남용, 그 다음 무슨 대리, 복대리, 요거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하고 그 다음에 묶은 대리 그거 볼건 지고 있으면 된다. 끝. 대리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내 항상 여러분 내 손아귀에 딱 질 수 있어야 된다. 누구 손아귀에? 내 손아귀에. 그죠? 여러분 저번에 저 의사표시 불일치 3개 비진이 통정 차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 의사표시 효력 지금 몇 개고? 5개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바 의사표 효력 몇 개? 다섯 개 볼 건. 그러면 요 대리도 어? 아까 뭐 빨리 대리권 제한 자기하고 상방대리 그 다음 무슨 끝나면 대리권 남용 그 다음 무슨 대리 복대리 그 다음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그 다음 무슨 대리 묵건대리 묵건대리도 협의 표현해서 뭐 나누면 그렇게 딱 지는 거지. 일단은 제목이 생각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면은 자 그럼 대리행위 하자 가는데 자자요 대리행위 하자 학원에 왔을 때는 칠판 봐야 되는데 이게 프린터 막 프린터는 선생님 보라 할 때 보고 책 보라 할 때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지? 공부하는 연습이 안 돼서 공부가 그 막 시험 치면 점수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면 뭐냐면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머리는 똑같다 저는 생각할 때 머리는 똑같은데 뭐 하는 거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그럼 예를 들면 A라는 사람도 10시간 하고 B라는 사람도 10시간 하면 점수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A라는 사람은 몇 점? 60점. B라는 사람은 40점. 왜 나오냐면 똑같이 10시간 했다. 안 했는데 40점 나오면 괜찮은데 똑같이 10시간 했는데 근데 뭐 하는 거?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뭐 하는 방법? 공부하는. 자, 갑니다.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다. 이게? 자, 요거. 자, 1번. 1번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했습니다. 잘 봐라 이게.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했다고. 지금은 어느 게 핵심이냐면은 이게 핵심이다. 이게 대리행위. 무슨 행위? 대리행위. 요게 핵심이라고. 판단 결정 누가 하노? 대리. 자,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했다고. 본인은 뭐 하고? 띵. 대리는 정상. 대리행위는 정상 비정상 정상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행위했다 그대로 본인에게 효과 기속하고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됐습니까? 요 책에 그렇게 돼 있다고 어떤 사람 막 해갖고 전화 오거든 선생님 몇 페이지 보세요 봤습니다 선생님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했잖아요 근데 왜 본인도 대리인도 뭐 취소 못하고 그대로 유효하고 본인에게 효과 기소하는 게요. 선생님 그러면 그 사기가 어디 간 거예요? 그냥 학원에 오라거든. 안 온다 절대로. 막 전화로. 선생님 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지금 전화하신 분들이 전화하신 분이 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아니 선생님 왜 몰라요? 사기. 그 사람은 사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기는 여러분 우리 사기 강박은 심리. 완전하지 못한 심리 판단 결정 누가 대리인 누구는 당해도 누구는 정상 비정상 정상 행위했다 대리행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이 행위했다 그대로 본인에게 유효하게 기속하고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1번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강박한 경우 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 하다? 유효. 지금 되겠습니까? 예. 자, 2번 갑니다. 2번. 어느 게 핵심이고 대리행위 이게 핵심이고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 자, 2번은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강박했습니다. 자,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 대리인이 자, 띵. 영향을 미쳤습니까? 미쳤습니까? 미쳤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중요합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일단은 뭐 하다? 유효.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그럼 유한 걸 무효로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취소. 자, 그래서 취소권은 누구만 가진다? 본인만.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다시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누구만? 본인만.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그거.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강박한 경우 대리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리행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자, 그럼 판단 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리인. 대리인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당했다.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빨리 본인만. 자, 특별한 말이 없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가 원칙입니까? 법정이 원칙입니까? 임의가 원칙이다. 뭐가 원칙?
이미 그래서 자 이미 대리에서는 자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빨리 유효 누구한테 기속 본인 유효한 것을 무효로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본인만 하는 거 그래서 이미 대리인 경우 취소권은 누구만 가지고 본인만 가지고 대리는 취소권이 없는 게 무슨 칙 원칙 그럼 대리인이 취소권 행사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다시 금방 무슨 시 다시 취소권에 관한 뭐 새로운 수권행위 그걸 특별수권 이런 말 쓴다. 무슨 수권? 특별수권이 있어야 대리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요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누구만? 본인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요 해제. 해제라는 것도 일단은 마다 유효 누구한테 기속 본인 그래서 해제할 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본인만 하는 거 그래서 대리인에게 취소하고 해제하고 구조가 똑같다 대리인에게 취소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누구만 본인만 하려면 무슨 또 별도 뭐 새로운 수권행위 늑자 특별 수권 있어야 대리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그 다음 법정 대리인 경우는 취소권은 본인 대리인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2번 동그라미 2번에서 임의 대리인 경우 그거 시험 문제 짱짱짱 그지? 3번 본인이 상대방을 사귀었습니다. 자, 여러분 본인이 상대방이 했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대리인하고 누구하고 합니까? 상대방. 그럼 상대방 본인 또는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대리인이 상대방이 했습니다. 자, 요거 4번도 잘 됩니다. 대리인이 누구한테 했다? 상대방 뭐 하다? 띵.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본인이 상대방은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은 요 대리인이 무슨 강박한 걸 사형방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은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걸 둘째 줄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 무과실일지라도 뭘지라도 본인이 선의 무과실일지라도 이 말은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본인에게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대리인이 저번에 104조 몇 조? 104조 본인의 부동산을 4분의 1 이하로 팔았다. 상대방인 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경솔 공방 무경험은 어떻게 무슨 대 경무대 무슨 궁 봉궁 그치 그거 되겠습니까? 예,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거까지가 무슨 행위 하자? 대리 행위 하자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 밑에 그 별표는 상대방에서 결정되는 거. 상대방에서 무슨 7조? 107조. 무슨 진위? 비진위. 상대방 모르고 있다. 유효. 알알. 뭐? 무효. 여러분 107조하고 똑같은 게 아까 무슨 끝나명? 대리 끝나명. 무슨 방이? 상대방이 원칙은 유효고. 무슨 칙은? 원칙은 유효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알 하면 뭐 무효 그래서 1번 2번은 같다 그지 제3자의 사기 역시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알알 하면 뭐 취소 죄송합니다 그 미스 프린트네 3번은 알알 하면 뭐 무효가 아니고 뭐다 취소 지금 됐습니까? 예. 4번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상대방이 알알. 누구한테 계속? 본인. 그 4개.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상태에서. 짱 중요. 잘 나온다. 이건 프린터 이거 개똥 같아도 안에 알짜배기만 다 들어있다. 무슨 짜배기만? 자, 그 다음 무슨 대리 갑니까? 무권 대리 간다. 그지?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묶은 대리 하면 대리 끝납니다. 그래서 대리에서는 아까 여러분 딱 지는 거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자기약과 상방대리 그 다음 뭐 대리권 남용 그 다음 무슨 대리? 복대리 그 다음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그 다음 무슨 대리? 묶은 대리 그럼 묶은 대리는 다시 두 개로 나온다 계약 묶은 대리와 편대리 해서 몇 개? 여섯 개 그치? 뻘끈 지고 있으면 자 묶은 대리 갑니다 여러분 묶은 대리는 책에 다 있다 책에 있다 책에 없는 거 절대는 책에 있는 거 빼먹었으면 빼먹었지 책에 없는 거는 절대로 안 한다 책에 있는 것도 뭐 한다? 빼먹는다 책에 다 있다 그 다음에 자, 요 협의의 묶은 대리와 무슨 대리? 표현 대리 협의의 묶은 대리는 요 계약의 협의의 묶은 대리와 단독행위 협의 묶은 대리 그래서 결국 협의의 묶은 대리는 결국 몇 개 있노? 세 개지. 근데 요 단독행위는 시험 문제 잘 안 내고 거의 나왔다. 이거가 아니고. 그냥 묶은 대리 하면 요거. 뭐? 계약의 묶은 대리. 그러면 여러분 자, 봅니다. 본인 있고, 상대방 있고, 대리인 있고. 자, 근데 아까 요게 돼야 요거 삼각형이 돌아가잖아요. 그지? 아까 요거 대리권 발생. 두 개 빨리 다 임의 대리 넉자 수권 행위 법정 대리 법률 규정 하면은 전부 다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 근데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다 이게 묶은 대리 협의 묶은 대리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 그럼 자 여러분 크게 생각해 보자 본인의 행위가 있다 머진다 책임지고 본인의 행위가 없다 머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 그럼 협의 묶은 대리는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머지지 않는다. 책임지냐. 그러면 묶은 대리 하면 본인이 기준이잖아. 그제? 묶은 대리 하면 뭐다? 무효. 묶은 대리 뭐? 무효. 아까 했잖아요. 대리권 제한 자기가 쌍방 대리 원칙 금지하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했다 하면 뭐? 묶은 대리 무효. 묶은 대리 무효는 무효지만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 야, 안 그래도 나 다른 사람 시키려고 하는데 너 잘했구나 하는 본인은 뭐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뭐 했어?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그러면 자, 요 계약의 묶은 대리 갑니다. 요 오리지널이다 이게. 쉽다.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하면 시험 칠 때까지 어렵다고. 계약의 묶은 대리는 첫째 효과. 누가 기준? 여기서 누가 기준? 본인이지. 효과 무효. 본인은 머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무효. 근데 오리지널 무효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리지널 무효는 한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고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했어. 그렇지.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했어. 그 자체가 무효. 그 자체가 유효.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한다고. 그 자체가. 요 뭐에서? 소급해. 그러면 자, 묶은 대리는 화끈하다. 머지지 않거나. 책임지면. 그렇지. 목당 화끈하게. 그래? 근데, 그 조금 약간 그 사투리로 얍삽하게 지금까지 한 거는 뭐 못 지고 책임 못 지고 앞으로 책임지겠다.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네 개. 금방 뭐랬노? 조건을 붙인 추인 하면은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곧 잘 나온다. 그러나 하나 더.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이 왜 어렵냐 하면은 원칙은 뭐 A 예외 B 다시 A 다시 B 이 A와 이 A는 또 다르다고 이 B와 이 B는 다르다고 그래서 민법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막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단어만 기억하고 그 단어 어떤 뭐 선생님은 뭐 키워드 맞다 키워드를 가지고 거의 한
한 50%는 해결된다고. 근데 키워드 그런 방법만 해갖고는 안 된다. 맨날 시험은 지금은 옛날 시험하고 다르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통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 망할 확률이 거의 80%다. 금방도 마찬가지다. 이게 아까 원칙 뭐지게 원칙은 무효지만 뭐 하면은 추인하면 무슨 건 화건 무슨 건 화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 그러면 자 아까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 동의하면은 또 뭐 유효 어느 거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것까지 해야 끝.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예? 되겠습니까? 자 원칙은 책임지지 않는데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무슨 건 화건 그러면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원칙적으로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추인될 수 없다. 근데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을 할 수 있다. 누가 동의해야? 오케이. 끝.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는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노? 뭐라? 본인이 쥐고 있지. 본인이 책임 안 지려면 뭐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뭐 지지 않고, 뭐요?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책임지는데 무슨 건? 화건. 아까 무슨 건? 화건. 책임 안 지려면 뭐 다물고? 입 다물고? 무효. 무효. 책임지려면? 화건. 뭐 한다? 추인. 하면 화건하게 뭐 해서? 소급해서 원칙. 근데 예외 있잖아.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했을 때는 추인의 효력 발생하지 않지만 무슨 방이 동의하면? 그렇지. 그것까지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럼 결국 그 아까 뭐 비소급 일부 금 빼고 원칙 모지지 않거나 책임지지 않거나 책임지려면은 뭐 하면 된다. 추인 추인하면은 무슨 건 화건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 본인이 뭐 책임지려면은 책임 안 지려면 뭐 다물고 입 다물고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근데 책임 안 지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확실하게 나는 책임 안 져. 그걸 뭐 하냐면 추인을 거절. 추인 거절하면은 확정적 무효. 확정 무효. 무효. 그 다음 뭐 하면은 아까 추인하면은 확정 유효.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절? 거절 또는 뭐 추인. 맞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방이? 요거 가지고 나는 묶은대는 협의에 묶은대는 요거 가지고 낸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뭐 하거나 거절 추인을 거절하거나 그다음 뭐 하거나 추인. 추인을 거절하면은 무슨 정무효? 확정무효. 추인하면은 확정유효.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자, 근데 아직까지 본인이 만약에 뭐 추인하면은 정상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뭐지고 책임지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아예 뭐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또 나중에 요 대리인에게 묶은 대리인에게 그러면 행위할 때는 요 묶은 대리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선의 및 무과실례.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항상 책임을 묻는 사람은 무슨 것? 그렇지. 선의 무과실일 때 야 너 내하고 약속한 거 뭐 하거나 이행하거나 이행 청구 못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거나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하거나 그럼 또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없잖아요. 맞잖아요. 없는 사람 계속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없었던 걸 하자. 무슨 건 행사 철회권 행사 요렇게 몇 개 세 개 하기 위해서는 요 잘 나온다 요 뭐가 뭐 잘 나오노 조건 상대방 선의 및 뭐 무과실일 때 약속 지키든지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없었던 거로 하자 무슨 건 행사 철회권 행사인데 근데 무슨 방이 처음부터 요 사람이 무권인 줄 알았단 말이지 알았을 때는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그거 잘 나온다.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요건. 그래서 상대방이 깨끗해야 뭐 약속 지켜라.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다음 무슨 권 행사, 차례권. 근데 처음부터 상대방이 요 묶은대리인 줄 알고 있었다. 압박할 수 없다. 근데 또 상대방이 본인에게 할 수 있는 거 최고권. 요 최고권은 상대방이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일 때도 요 최고권. 그거 잘 나온다. 요 철회권은 반드시 무슨 것, 상대방이 무슨 것? 깨끗. 근데 최고권은 상대방이 깨끗뿐만 아니라 뭐 알고 있었을 때도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다. 뭐 한 사람이 있다? 사칭한 사람이 있다. 사칭한 사람이 있는데 너가 뭐 할 건지? 추인할 건지 거절할 것인지 빨리 뭐 해라 확정해라 라고 최고권 행사. 그러면 요 최고권은 본인은 뭐도 없고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을 때 상대방 본인에게 무슨 권 행사 최고권 행사 했더니 본인이 가면 그 최고를 받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 추인을 무슨 절 거절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그 3페이지 오른쪽 그 네모 박스 밑에 가로 1번 계약의 협의 문건들이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원칙 무효. 그럼 본인에게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근데 본인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무슨 건? 확건. 뭐 해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하고 그럼 본인은 가만히 있든지 뭐 하든지 추인. 그래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지? 그렇게. 그래서, 자, 아까 했죠. 본인, 상대방에서 무효가 되는 건 상대방이 뭐 해버리면 끝나노? 철회. 그럼 상대방이 아직까지 철회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본인은 뭐 하거나 추인하거나 추인을 무슨 절? 거절. 그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무슨 것? 깨끗. 선의 및 뭐? 무과실일 때 상대방은 묶은 대리인에게 아까 이행청구, 약속 지켜라. 이거는 최고적 성격이 있다. 의사의 통지, 그거 잘 나온다. 그 기억, 이행청구. 무슨 청구? 이행청구. 그거는, 최고. 의사의 통지. 무슨 청구? 이행청구. 최고.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니언. 무슨 권 행사? 철회권 행사. 아무 일이 없었던 걸 하자.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철회할 수 없고 본인의 추인 전에 철회권 행사. 본인이 추인하면 무슨적 유효로 변한다? 확정적 유효. 정상으로 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그 다음 또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지? 그럼 만약에 이 상대방이 묶은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묶은 대리인은 무엇 때문에 사칭했건 간에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무슨 과실? 무과실. 그럼 자, 그럼 무과실 두 개 나왔던 무과실 무조건 기억해야지. 아까 법정 대리인이 자기 책임하에 선임하면 무슨 과실? 무과실. 하고 그 묶은 대리인이 또 만약에 본인이 뭐 하지 않아가지고 추인하지 않아가지고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 책임지죠. 본인 추인하지 않아가지고 묶은 대리인이 책임지게 되는 경우도 무슨 과실? 무과실. 꼭 기억한다. 두 개. 무과실은 놓으면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시험 랭킹.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또 본인에게 할 수 있는 거 아까 무슨 건? 최고건. 그럼 본인이 미확정적 상태에서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세계 전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건 행사했더니 되겠습니까? 최고건. 하면 니언 추인 여부에 대한 최고권 행사했더니 본인 측에서 확답이 없으면 본인이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추인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 그거 잘 낸다 그 다음 또 넘기지 말고 자 근데 만약에 최고권 행사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확답 뭐 추인하거나 거절하겠다 확답은 발신주의다 그거 그게 여러분 저번 주에 인가 무무 묶은 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은 확답 무슨 주의? 발신주의 무무 그래서 그 이번에 니언 그 발신 본인 측에서 확답 만약에 확답은 추인 또는 거절
없고 학답 발신주의고 또 만약에는 학답이 없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머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이거 시스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자, 여러분, 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는 무건 대리에서 추인 또는 뭐, 거절이지. 근데 본인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냐면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이다. 무슨 방? 상대방.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아야 효과가 발생한다. 자, 그럼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먼저 추인했습니다. 다시 본인이 누구에게 추인했다? 대리인. 근데 누가 알아야 된다? 상대방.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은, 만약에 본인이 추인하면 정상으로 변해버리죠. 정상이, 정상으로 되어버리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없다. 철회 못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누구한테 추인해야 되냐면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했다? 아직 누가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고. 본인이 추인했다고. 누가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철회가 우선한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빨리 추인, 거절.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대리인에게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고 본인이 추인, 거절. 누구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대리인.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 자, 철회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철회도 누구? 본인 또는 누구? 대리인. 자, 추인 거절 몇 쪽? 양쪽. 거절 철회도 무슨 쪽? 양쪽. 근데 최고는 최고가 아주 잘 나온다 이거. 최고는 무슨 직? 상대방이 누구한테만? 본인에게만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칙 그 본인이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다. 빨리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 4번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4번에서는 기억이든 니언이든 무슨 방이 안 경우 상대방이 안 경우 그게 해야 추인 거절의 효과가 발생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게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계약의 오리지널 계약의 묶은 대리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빨리 추인과 거절,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 철회와 철회도 몇 쪽? 양쪽. 최고는 오직 상대방이 누구한테만? 본인에게만.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요 단독행위 묶은 대리, 그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그거는 그것만 나온다.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묶은 대리는 그럼 거기에서 단독행위 묶은 대리는 가로 1번에서 핵심 단어 묶은 대리. 묶은 대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무효부터 시작하는데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묶은 대리는 무슨 무효고 절대 무효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연 유정 포기 재단법인 설명이잖아. 그지?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묶은 대리는 무슨 무효고 절대 무효고 본인 추인도 불가하다. 본인 추인 불가하다는 말은 아예 금방 뭐래노? 대리 사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항상 이거는 누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이걸 뭐 일신전속적 권리다 이렇게. 그것까지만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 여러분 지금 그 두 줄 돼 있지만 안에 내용 많거든. 여러분 그것까지 하면 집에 가버리기 때문에 그거 지워버렸다. 그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무슨 방 없는 단독이 묶은 대리 잘 낸다. 상대방 없는 단독이 묶은 대리는 무슨 무효고? 절대 무효고, 뭐 없다? 추인 없다. 뭐 없다? 추인 없다. 꼭 기억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뭐, 표현 대리. 갑니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자, 고개 돌고 그럼 정리합니다. 그냥 묶은 대리 하면 계약을 묶은 대리다. 그지?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칼자루 누가 지고 있다? 본인이 진다. 뭐 지지 않거나? 안 하려면 추인을 무슨 절? 거절하거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뭐 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추인하면 무슨 건? 화건.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 근데 비소급 일부 변경. 그거 잘 나온다고.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안고 무슨 방이 동의하면 상대방이 동의하면
뭐 어? 비속업 일부 변경 조건 붙인 추인할 수 있다. 화건이 아니고 무슨 부만 일부만. 그다음에 그럼 본인이 뭐 본인이 추인하면은 정상으로 돌아가지만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 거절 했을 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어?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철회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무슨 것 깨끗.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무권 대리인 거 알고 있었을 때는 이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최고는 선의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된다. 악이 꼭 기억한다. 이거 땡. 그까지 그런 식으로 시스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문장이 나오면 맞출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냐면 누구 상대방 누구한테 했을 때는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요. 지금 됐습니까? 예. 추인 거절 누가 하는 거고 본인이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누구한테 했을 때 대리인에게 했을 때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챙겨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인 무권 대리 무권 대리 하면 무효건데 상대방 없는 단독인의 무권 대리는 절대 무효고 뭐 없다? 추인 없다. 그게 핵심이다. 뭐 없다? 추인 없다. 추인 없다는 말은 추인 못한다는 것은 아예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대리를 허용하면은 무권 대리해도 본인 허락 없이 해도 본인이 나중에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무권 대리인 잘못된 거는 치유가 되잖아요. 누가 추인하면은 누가 추인하면은 자꾸만 해봐라. 누가 추인하면은 그렇지. 근데 본인의 추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예 금방 뭐랬노?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오케이.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다. 어렵다는 거. 근데 안 어렵다. 그 다음에 무슨 대리? 편 대리. 잠깐 쉬었다가.